안녕 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뭘 할 거냐면요. 저번에 말했던 하울 2탄을 들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번에 가을 오셨으면 이번에는 약간 초겨울, 거의 겨울 요 정도라가지고 오늘 진짜 택배가 정말 무진장 많아요. 보니까 100만원 넘게 질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왕 산 김에 이번에는 좀 죄책감 없이 그냥 한번 그냥 막 뜯어보려고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뭐부터 까볼까? 맞아, 요거 먼저 까야겠다. 짠! 짜잔! 이게 뭐냐면 저번 하울 영상에서 안나 루이사 브랜드 소개해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요번에 여기서 또 새로운 신상품들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또 보내주셨어요. 요거를 한번 또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 브랜드는 이제 저번 편에서도 소개가 되어 있지만 이제 또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이제 유명 브랜드에서 나오는 그런 금, 은들을 이제 재사용해가지고 그래서 제품을 만드는 그런 약간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저번과 마찬가지로 요 이제 요 포장 종이는 이제 재사용 용지로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전 이거는 진짜로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포장지가 사실은 너무 넘쳐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포장 용기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재사용 용지 사용하는 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도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이 있어요. 어떤 제품이 나왔을지. 자, 일단. 짜잔! 이렇게 뭔가 여기 반짝이 별이 달려있는 것 같은 그런 원터치 링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짜잔! 이거 되게 디자인 특이하다. 이거 어떻게 생긴 거지? 이런 귀걸이에요. 이렇게 짜잔! 이렇게 큐빅이 박혀있고 두 줄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진짜 뭔가 심플하면서 색깔이 뭔가 얘는 약간 레몬기가 많이 도는 그런 금색이에요. 다음은 이건 목걸이인가 보다. 짜잔, 이렇게 역시나 이렇게 들어있고. 어떻게 생긴 거야, 도대체? 어떻게 생겨온 거야, 어? 아, 아예 두 줄이구나. 여러분, 이거 약간 레이어드 하는 목걸이 같거든요? 근데 여기 이렇게 두 줄이 아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예 분리가 되어 있어요. 완전 그냥 기본 실 목걸이 같은 느낌인데, 아, 근데 여기 보면 이 체인이 약간 디테일이 조금씩 다르네요, 얘랑 얘랑. 자, 일단 저는 좀 약간 악세사리에 어울리는 옷으로 좀 갈아입고 왔고 일단 첫 번째 귀걸이부터 먼저 착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짠! 요거 아까 이렇게 요 귀걸이 먼저 착용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원터치 링이에요. 일단 요거는 귀걸이 자체로 봤을 때보다 이렇게 착용했을 때가 조금 더 작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되게 약간 미니미니한 그런 느낌인데 근데 이제 완전 뭐라 그럴까 원터치 링이라서 너무 편해요. 일단 착용하기 정말 편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큐빅이 박혀 있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청초한 느낌? 약간 이렇게 물방울이 맺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두 번째 귀걸이 요거 요런 식으로 두 줄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당겨서 여기다 귀를 꼽는 형식이에요. 귀를 꼽는다니까 웃긴데 얘는 뭔가 왼쪽 오른쪽 방향은 따로 안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자기 취향에 따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오른쪽에 큐빅이 가게 하거나 아니면 왼쪽으로 큐빅이 가게 하거나 뭔 소리야 그게. 와, 이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착용하는 게 좀 편리해가지고 원터치링을 그리고 원터치링을 하면 이게 잘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터치링을 많이 끼는데 요거가 착용 면에서는 더 편한 것 같아요. 빠지지도 않을 것 같아서 안정감이 있는 귀걸인데 근데 일단은 요게 이렇게 두 줄로 되어 있어가지고 뭔가 캐주얼하게 하기도 좋을 것 같고 또 금색이라가지고 뭔가 좀 고급진 옷차림에 입어도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귀걸입니다. 예쁜데 이거? 그리고 뭔가 레몬색이어서 그런지 조금 더 이렇게 밝아 보이는 그런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착용을 해봤습니다. 짜잔! 아, 오늘 빛이 너무 없어가지고 좀 아쉬운데 이렇게 보면은 이거 항상 아쉬운 게 카메라상에서
영상에서보다 실제로 봤을 때 더 은은하게 반짝이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게 정말 예뻐요. 그게 조금 덜 담긴다는 점. 좀 아쉽긴 한데 근데 이제 이렇게 두 줄 같이 착용하면 살짝 뭐라 그럴까 좀 투머치로 좀 우아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거 이제 뭐 따로 한 줄만 해가지고 다른 목걸이랑 레이어드 하던지 아니면 그냥 심플하게 한 줄만 하던지 그런 식으로 또 활용도가 높은 목걸이인 것 같아서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목걸이가 사실 이 체인 패턴 있죠. 이게 이 밑에 줄은 약간 기하학적인 문양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위에 줄은 어떤 패턴이냐면 저는 이제 이게 체인이 처음에 말려 있는 줄 알았어요. 꼬여 있는 느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패턴 자체가 꼬인 그런 체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진짜 특이하고 예쁜 것 같아요. 아, 이 반짝이는 게 안 담기는 게 진짜 아쉽네. 하여튼 뭔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거울에서는 이렇게 빛받는 부분마다 이렇게 은은하게 이렇게 총총총총총 이렇게 별이 반짝이는 것처럼 이렇게 반짝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목걸이도 한번 착용해봤고 이제 옷 언박싱 할 거 마저 또 언박싱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 진짜 고민했는데. 오케이 일단 옷부터 먼저 까고 여기는 이제 신발이나 가방, 모자 이런 게 있고 여기는 이제 옷들이 있는데 뭘 해도 되게 부담스럽다. 그래 이거부터 까보겠습니다. 댄시클럽 짜잔! 요거는 레이스 치마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생소한 디자인이죠. 이렇게 해서 랩스커트예요, 랩스커트. 이렇게 생겼고 이걸 이제 이렇게 허리에 두르는 그런 식인데 요거는 얘 단독으로만 입는 치마는 아니고 레이어드해서 입는 거예요. 이따 입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짜잔! 요렇게 생긴, 안 되겠다. 카메라 좀 뒤로 옮겨야겠다. 짜잔! 요렇게 생겼어요. 제가 사실은 바지를 좀 잘 안 사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저 치마랑 레이어드 할 바지가 필요해서 이거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근데 이제 저도 기본 청바지는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평범한 것보다 약간 이렇게 옆에 보면은 옆에만 이렇게 찐청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뭔가 천이 덧대져 있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여기만 색이 안 빠진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일자 약간 통바지 핏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항상 여러분 이거 택배 까실 때 항상 잘 살펴보셔야 되니까 여기 보면 속에 뭐가 들어있지? 이번에 여기는 네스티 팬시가 아니고 네스티 킥 그 같이 이렇게 형제 브랜드 같은 건데 거기서 구매를 했어요. 근데 여기 상품으로 이렇게 이거 뭐지? 뒤에 핸드폰 뒤에 붙이는 거 있잖아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이름 뭐라고 하지? 하여튼 이렇게 뒤에 손잡이 같이 달린 다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줬어요. 이렇게 생겼네요. 귀엽다 근데 아프지 않은데? 그리고 요거는 이제 네스티킥에서 나온 후드티입니다. 짜잔. 여기 보면 이렇게 자세히 보면 내일 또 올게 이렇게 써있어요. 이런 핸드폰 약간 빈티지한 그런 이미지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형광색으로 색깔도 너무 예쁘고 이 그래픽이 좀 마음에 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 뒤쪽에는 또 뭔가 문구가 들어가 있고 사실은 저는 머리가 기니까 항상 거추장스러워가지고 후드티를 잘 안 사긴 하는데 좀 박시한 거 사보고 싶어가지고 완전 그냥 아예 엄청나게 크게 엑스라지 사이즈로 주문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짜잔. 진짜 제가 보고서 정말 첫눈에 반해가지고 그래서 바로 그냥 잽싸게 구매해버린 건데 짜잔. 아 진짜 너무 예쁘죠 여러분. 완전 너무 예뻐요 진짜. 여기는 그냥 막 브랜드 같은 느낌보다 약간 인쇼 같은 느낌이 강하거든요. 근데 거기 보니까 엄청 유니크한 아이템 진짜 많이 팔더라고요. 그 뭔가 이런 불타는 이미지 막 이런 거 있죠. 아 이런 걸 뭐라 그러지? 무슨 레트로 퓨처리즘이라고 하나? 하여튼 그런 느낌의 약간 이미지 같아서 그래서 이거 구매했어요. 이거 심지어 팔 소매도 진짜 크고 이래서 되게 뭔가 박시하면서 루즈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단점이 뭐냐면 이제 옷이 워낙에 박시하다 보면 받쳐 입을 아우터도 그만큼 커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항상 고민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아우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거는 스컬프터. 짠!
기본이긴 한데 근데 뭔가 여기 이렇게 주머니에 이런 똑딱이 디테일이나 아니면 여기 이렇게 줄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그렇게 허접해 보이지 않는 그런 플리스 자켓이 그래서 마음에 들어요 진짜 색깔도 너무 이쁘고 뭐라 그럴까 얘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퀄리티 있게 만들어진 느낌이에요 그 생각보다 가성비템? 그런 느낌 그리고 얘는 진짜 엄청나게 긴가민가한 제품이에요 이건 좀 아닌데? 내 스타일 아닌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더플 코트를 샀어요 떡볶이 코트를 샀는데 처음 이렇게 딱 봤을 때 뭔가 부직포 같은 느낌인 것 같았는데 또 이렇게 자세히 보면 뭔가 이런 패턴 같은 게 있어서 이게 고급스럽다고 해야 되나 썸티가 난다고 해야 되나 근데 하여튼 재질이 좀 얇아요 코트치고 그래서 그렇게 한겨울에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느낌은 아닌데 어차피 겨울에는 옷을 많이 껴입으니까 그렇게 입으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하네 하여튼 일단 입어보도록 할게요 이따가 핏이 또 이쁘면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자 다음 옷은 짜잔! 요거는 파르티멘토에서 그 피쉬테일 코트 같은 건데 되게 좀 오래 나온 지 오래된 제품이긴 한데 되게 할인을 많이 해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짜잔! 와! 장난 아니다 겁나 크다 헐! 뭐야 이거 레알 고적대기잖아 제가 사실 옛날에 또 이런 잠바를 하나 산 게 있어요 까만색 근데 그게 너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잘 안 입게 되더라고요 물론 걔는 무게도 엄청 무거웠는데 근데 얘는 이렇게 딱 들어갔을 때 그래도 무겁진 않은데 너무 바보같이 크지 않나? 하여튼 일단 여기 보면은 이렇게 허리를 조일 수 있는 것도 있고 일단 모자는 뭐 따로 달려있진 않아요 와 이거 진짜 모르겠다 이따 입어볼게요 자 그리고 뭔가 이렇게 거추장스러운 거지? 자, 짜잔! 요거는 러퍼디스토어라는 브랜드에서 구매한 가죽 잠바입니다. 약간 블루종 같은 건데 근데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약간 5만원? 6만원? 요 정도였는데 근데 많이들 구매를 했길래 저도 궁금해서 구매를 해봤어요. 얘도 팔통이 생각보다 되게 크고 주머니가 엄청 여기 이렇게 옆에 크게 달려있어요. 난 솔직히 근데 이 옆에 주머니 달린 거는 그렇게 이쁘다는 느낌은 안 들긴 하는데 얘도 핏이 어떨지 진짜 모르겠어요 입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 가죽 자체는 되게 뭐라 그럴까 느낌이 그래도 그렇게 막 싼티 나진 않아요 한번 이따 입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짜잔 오 이거 네스티 팬시클럽에서 페이크 쿠퍼 자켓이 나왔거든요 그걸 샀는데 이렇게 반지를 비즈 반지 이거는 이제 사은품이에요 사은품 이런 느낌으로다가 귀엽다 근데 하여튼 이런 게 있고요 짠 이거 진짜 제가 되게 기대하던 거거든요 이거 한번 볼게요 대박 짜잔! 뭔가 그 타이다이 같은 염색된 그런 느낌의 이제 털이고 약간 길이는 숏한 그런 느낌이고 이거 진짜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는데 심지어 지금 할인하거든요. 근데 털 느낌 진짜 좋아요. 되게 부들부들해서 자꾸 만지게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털이 되게 빵실빵실하게 좀 이렇게 잘 있는 느낌? 이거 빨리 입어보고 싶다. 너무 귀엽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퍼 자켓은 사실 제가 또 환경보호를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동물로 만든 그런 퍼를 입기는 전 정말 싫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페이크 퍼를 주로 삽니다 자 드디어 옷은 다 깎고 와 여기 왕통 그 택배들을 드디어 다 처리를 했네요 어휴 다 됐으면 이제 이것도 사실 이런 거 요거는 컨버스인데 얘는 기본 그 척 테일러 운동화 있죠 많이들 신고 다니시는 거 딱히 뭐 특별한 그런 건 없겠지만 짠 요 기본 운동화를 샀습니다 요게 근데 사실 겨울에는 좀 신으면 발 시렵다는 얘기가 많은데
근데 또 이 기본 그 베이직한 이 느낌을 또 전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원하는 그런 룩들이랑 잘 어울리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한번 구매해봤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운동화. 운동화를 샀습니다. 짠! 요 제품을 구매를 했어요. 저는 이제 원래 하얀 운동화 잘 안 신고 웬만해서 운동화들이 다 까만색이거든요. 하얀 운동화 너무 신고 싶은 거예요. 청바지랑 신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서 이거를 구매를 했어요. 얘 이름이 뭐냐면 아 조거플렉스라는 제품이래요. 근데 얘가 보면 색깔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저는 아예 여기 굿까지 하얀 거로 구매를 했어요. 여기 이렇게 디스커버리라고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신어볼게요. 착화감이 궁금한데요. 자, 그 다음은 짜잔! 요거는 이제 MLB 짜잔! MLB에서 요것도 약간 그 기본 디자인이긴 하거든요. 이게 뉴욕 양키즈인가? 로고가? 요거 기본 캡모자를 구매를 했어요. 그냥 여기 이렇게 MLB 표시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요 모자 그 길이 조절하는 거 있죠. 쇠로 되어 있는데 근데 요거를 빼니까 뭔가 살짝 흐물흐물한 느낌이라 이따 써봐야지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짜잔! 캉골에서 가방을 샀어요, 가방. 먼지. 옷 너무 많이 까니까 이거 진짜 어우. 약간 뭐라 그럴까 복주머니 같은 그런 느낌의 디자인인데 이렇게 해서 미니백을 샀습니다. 아 귀여워. 저는 이 캉골 마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너무 귀엽다 이거. 여기 안에 보면은 이렇게 어깨끈 있는데 근데 웬만해서 저는 사실 손으로 들고 다니는 걸 좀 많이 좋아해가지고 이 어깨끈은 아예 빼고서 다니지 않을까 싶은데 생각보다 이거 되게 실용적이게 갖고 다닐 수 있는 가방인 것 같아요. 귀엽다. 결론이 왜 이래? 어? 너무 심드렁하잖아. 자, 다음. 요거 제가 또 완전 기대하던 거 제가 미스치프 정말 좋아하거든요. 여기서 또 가방을 하나 샀습니다. 요건 진짜 기대하고 있어요. 열자마자 일단 이렇게 스티커를 주는데 귀엽다. 솔직히 다른 건 다 그냥 그런데 얘네 두 개가 진짜 귀엽네요. 잡아줘! 잡아주는 거야, 많은 거야. 아, 이렇게 스티커를 주고요. 짜잔! 이런 느낌입니다. 이 폭은 그렇게 넓진 않거든요. 얇고 이렇게 손에 들고 다니는 그런 가방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 로고가 너무 예뻐요. 진짜 너무 엉망한. 약간 항상 미스치프 생각하면 그렇거든요. 옷의 뭔가 재질이나 퀄리티에 비해서 가격이 항상 좀 너무 비싼 느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했는데 이 가방은 미스치프의 그 브랜드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그렇게 비싸게 나온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 7, 8만원 이 정도 되었는데 저는 또 그 미스치프의 그런 분위기를 너무 사랑하게 해서 진짜 안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무슨 보조 주머니라든지 그런 거 일절 없고 그냥 조금 단단하게 이런 느낌이고 공간이 그래도 이렇게 적은 느낌은 아니에요. 뭔가 잘 채워 다닐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너무 예쁘다. 이게 뭔가 그냥 기본 블랙이 아니고 뭔가 여기 이렇게 패턴이 있거든요. 뭔가 이렇게 흘러내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게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택배를 다 뜯어봤고요. 요거를 이제 한번 매치를 해서 입어보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너무 귀여워. 여러분 이거 진짜 뭐라 그럴까 생각보다 진짜 이 재질이 완전 부들부들하고 느낌이 진짜 좋아요. 되게 따뜻해요 진짜. 진짜 몇 번이나 하는 거야? 너무 예쁘다 진짜. 뭐 이제 집 앞에 잠깐 나간다든지 이럴 때는 편하게 입고 다니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귀여워. 그리고 여기 마크 이거 너무 귀여워요 진짜. 짠!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팬시클럽 치마, 랩스커트랑 그리고 1993 스튜디오였는지 거기 바지
이거랑 그리고 러브 이즈 트루 이거 크롭톱이거든요. 여름에 좀 많이 입던 건데 요거랑 같이 입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 치마는 사실 어려운 스타일이기는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봤을 때 여기랑 여기랑 이게 뭔가 좀 애매한 느낌? 하여튼 근데 이 바지는 정말 너무 마음에 들어요. 허리 라인도 되게 예쁘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 옆에 요거 뭔가 포인트 되는 게 너무 예쁜데요 진짜? 뭔가 라인은 슬림해 보이면서 다리가 좀 이렇게 되게 길어 보일 것 같아요. 아우 씨, 처음 밟히는 것 봐. 하여튼 이렇게 뭐 여름에는 이렇게 크롭이랑 같이 입어도 되고 아니면은 박시한 맨투맨 한번 입어볼게요. 요렇게 이렇게 입으면 좀 귀엽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치마랑도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데? 짠! 요거는 이제 레스티킥 후드티를 입어봤는데 뭐지? 엑스라지인데 근데 막 솔직히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네요 보니까. 근데 이제 이 티셔츠는 진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여기 이 그래픽 색감 있죠? 이게 뭔가 야광 느낌도 나고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뒤에는 이게 너무 이쁘다. 뒤에 그래픽. 이제 여러분 제가 160에 48kg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엑스라지가 맞는 거 보면은 엑스라지 치고 그렇게 크게 나온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솔직히 저는. 하여튼 짠!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짜잔! 여러분 이거 진짜 너무 이쁘지 않나요? 와, 이 그래픽 정말 완전 유니크하고 길이감도 진짜 이거 리사크랑 같이 신었어요 이렇게. 너무 예쁘다 진짜! 완전 마음에 들어! 이거 한 3만원? 요 정도였거든요. 근데 가격도 진짜 괜찮고 가격에 비해서 퀄리티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솔직히. 완전 마음에 들어. 짠! 이렇게 입었습니다. 뭔가 우비 같은 느낌이다, 되게. 이렇게 입었는데 이거 되게 잘못하면 그 비료포대 있죠? 그거 쓰고 있는 느낌? 아, 색깔도 그래가지고 와, 이게 진짜 예쁜가 그 이상한 그 미묘한 경계에 있다. 하여튼 이거 일단 소매를 좀 잠그고 소매를 안 잠가서 더 커 보이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도 팔을 좀 잠그니까 조금 낫긴 하다. 그리고 여기 허리 부분도. 근데 이게 허리선이 뭔가 제 허리선보다 훨씬 낮은 느낌이라 이거 줄이기가 좀 애매하네. 줄이니까 좀 작아진 느낌이긴 하다. 계속 보니까 또 사람이 또 정이 들잖아요.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짠! 이렇게 입어봤어요. 와 여러분 이거 진짜 마음에 들어요. 저는 이게 여기가 남자 옷 사이트여가지고 되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너무 크면 어떡하나, 바보 같으면 어떡하나. 근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아직도 저는 이 원단에 대한 이해는 솔직히 잘 되지 않지만 좀 까슬까슬하거든요 겉에서 만지기에는. 근데 진짜 딱 제가 원하던 그 더플코트 핏이에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드네요 솔직히. 안에 그리고 누빔으로 되어 있고, 근데 누빔으로 되어 있어도 얇기는 얇습니다. 한겨울에 입으면 조금 추울 수 있어요. 속에 좀 든든하게 입고 입으면 될 것 같아요. 귀여워. 잠궈볼까? 더블 코트 진짜 애타게 찾았는데 와 이거 너무 귀엽다. 완전 마음에 들어. 짠. 이 니트랑 이렇게 입어도 너무 귀엽다 진짜. 대만족. 100점. 귀엽다 생각보다. 주머니가 이렇게 달렸잖아요. 근데 여기 옆으로 누를 수가 있어요. 그게 진짜 좋은 거 같아요. 어떻게 입어야지 예쁘게 입을 수 있을까? 이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잘못하면 너무 부해 보인다고 했나? 가격대 생각하면 가성비 좋은 가죽 점퍼. 짠! 이렇게 입었습니다. 와! 여러분 이거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너무 이쁘다. 이거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그 크리스마스 날 이제 파티 하잖아요. 연말 파티. 그럴 때 입는 그런 룩 같은 느낌.
덩치 솔직히 좀 되게 부해서 엄청 커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털 옷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여기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렇게 고무로 해가지고 그 로고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지금 되게 진짜 따뜻한 느낌이 정말 많이 들어가지고 겨울에 입고 다니기 괜찮을 것 같아요. 따뜻하게. 근데 이제 역시나 이게 모피 코트라서 어쩔 수 없이 털 빠짐은 좀 있습니다. 이거 아까 저게 조금 아쉬웠거든요. 그 가죽 잠바? 그거 여기다가 한번 입어볼게요. 짠! 아까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아까는 너무 빡시했다면 이렇게. 완전 예쁜데? 핏이 나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은근 그거 아시죠, 여러분? 가죽 잠바가 은근 보온성이 되게 높아가지고 진짜 한겨울에 입어도 정말 따뜻하거든요. 온도를 잘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끝! 이렇게 해서 이제 옷들은 다 한번 입어봤습니다. 이제 나머지 가방이나 모자 같은 거 이제 좀 한번 착용을 해볼게요. 이렇게 뭔가 정사각형 느낌은 아니고 약간 직사각형 느낌이라서 저는 그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른 가방도 한번 입어볼까요? 짠! 얘는 이 잠바, 가죽 잠바랑 그렇게 어울리진 않는다. 이거 진짜 마음에 들어. 얘는 왠지 활용도가 진짜 높을 것 같아. 뭔가 정장 같은 데도 어울리고 좀 캐주얼하거나 아니면 시크하게 그렇게 입고 싶을 때도 잘 메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화. 아까 운동화를 또 안 신어봤네요. 그냥 정말 무난한 느낌. 제가 자주 신고 다니는 반스 그 신발이랑 올드스쿨인가 그게? 그거랑 그렇게 막 크게 다른 느낌은 아닌데 이게 조금 더 뭐라 그럴까, 섬세한 느낌? 좀 더 슬림한 느낌 그런 것 같아요. 아, 귀여워. 근데 저는 참 이런 클래식한 느낌을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너무 귀엽다. 하여튼 이거 말고 또 다른 운동화도 한번 신어볼까요? 이렇게 신어봤는데 이제 이런 신발, 이런 거 어글리 슈즈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제 그 어글리 슈즈 중에 그게 있거든요. 팔콘, 아디다스 팔콘이 있는데 그거는 뭔가 딱 신었을 때 진짜 말랑말랑하고 그 착화감이 진짜 좋은데 얘는 그 느낌이 좀 아쉬워요, 솔직히. 신발이 되게 딱딱한 느낌이 많이 들고.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청바지랑 같이 입으면 예쁠 것 같아요. 마지막 모자. 모자로 마무리 장식하자. 나쁘지 않은데? 예쁜데? 아쉬운 점을 굳이 고르자면 약간 저는 여기 이 모자 이 폭 있죠? 이게 조금 더 깊은 거를 조금 선호하긴 하는데 얘는 그 모자 폭이 그렇게 엄청 깊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되게 그냥 기본으로 쓰고 다니기 괜찮을 것 같아요. 만족. 어떻게 내 앞머리. 자, 이렇게 해서 옷을 다 한번 입어봤습니다. 여러분, 저 너무 지쳤어요. 택배 까는 것도 이제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당분간 옷 정말 안 살려고요. 아, 너무 힘들다. 생각보다 괜찮지 않나요? 옷들? 저는 좀 마음에 드는 거 많아가지고 올 겨울에는 뭐 입어야 될지 고민 좀 덜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남은 거는 이제 룩북. 제가 이제 다음에는 룩북 영상으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